내가 예전에 편지를 눌렀는데 어, 이건 또 처음 알았네요. 야, 숙소 도착했습니다. 도넛이 먹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좀 놀다가 자야죠. 가서 지난주에 촬영했던 것들 싹 다 스케치 편집을 해야 돼서 짜잔, 편집 마무리하고 유튜브 될 거 올려놨어요. 작업 좀 하고 집으로 갑시다. 도착. 좋은 아침입니다. 가봅시다. 편집 중. 점심. 자, 저녁 맛있게 먹고 이제 다시 와서 짜잔. 숙소 와서 바나나 했나? 이제 내일 있을 거 준비하고 가야 되겠죠? 3천 얼마짜리인데 2,600원에 팔길래 이게 3,000원이라 할 금액인가? 아니 괜찮아요. 좋아요. 많다. 맛있어요. 혹시나 이렇게 빨리 망쳐 더 해야지. 좋아요. 짜잔, 숙소 도착. 네, 좋아요. 숙소에서 제가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 프라다입니다. 프라다 저녁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양이 뭔가 조금 작더라고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지금 7시 좀 남았는데 오늘은 일찍 나가보도록 할게요. 파이팅죠. 친구야? 네, 선물 받았으니까. 자, 오늘도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. 이 정도면 깨끗하게 잘 쳤네. 짜란. 그래서 작업하고 하다가 국물 마른 거 계속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대로 이렇게 계란 이름 집으로 갑시다 이제. 우선 사무실은 들렸다가 블루베리.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렇지. 네. 자, 가봅시다. 가면서 커피 한 잔. 한 잔? 자, 드전에서 이제 결혼하는 친구가 밥을 산다 해서 밥을 먹고
그게 거의 한 한 달 만인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창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살짝 걱정이야. 거의 한 달 동안 방을 비워놔가지고 어떻게 될지. 바퀴벌레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. 싫어. 아무튼 안전운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착. 힘들어. 되게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요. 키보드까지. 지금입니다. 짜란, 오늘 점심. 한 달 됐는데 괜찮겠죠? 먹어보니까 우리. 좋아, 좋아. 대충하고 과자 먹으면서 게임 좀 합시다. 지. 그 해물찜이 아니에요. 소갈비 그거 안 했어.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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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자, 집에 중 갔다 온 거 옷 한번 빨고 정리하고 오랜만에 게임 좀 하고 내일부터 다시 확실히 달려봅시다.